출발. 아, 무슨 다시 맞아. 체험해 보니까 사자성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한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재미있고 많이 알게 됐어요. 일단 너무너무 즐겁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한자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반응을 가지고 계셨는데 모시고 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끝말잇기도 하고 빈칸 채우기도 하고 게임을 여러 게임을 하시면서 아 한자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아니면 아 이게 또 한자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자원봉사하는 마음이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처음에 이제 요가를 다니는데 요가 교실에 성북구청에서 시니어 이 알록달록 그 봉사단을 실버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니까 뭐 리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지루한 것도 없고 시간 가는 것도 없고 이게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종이접기가 수업시간도 참 재미있게 잘 지내요. 성북구청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어요. 실버 어르신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근데 마침 시간이 돼서 왔는데 뭐 어른들도 열정적이시고 저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행사하는 데 굉장히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상이 시니어 분들이세요. 지금 얘기하는 신중년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 뭔가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할 일자리라든지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노력봉사라기보다 자기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해봐야겠다. 그래서 5개의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예절을 가르치는 예절봉사단, 그리고 종이접기. 치매 예방이라든지 아이들의 지능 발달을 할 수 있는 종이접기 반, 그다음 사자성어, 그다음 손마사지 반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 이해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5개의 시니어 자원봉사 교육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13회에서 15회차의 교육을 받으시고요. 저희 자원봉사 수요처라든지 기관들, 단체들에 가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실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